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Right of Soul TV 최성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조화,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충 사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어남, 관계적 지식, 어른이 됨, 먹고 사는 지식, 늙음, 관계적 지식. 태어나면 부모가 먹고 자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나 나는 부모, 가족들 간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 관계적 지식이 필요하다. 어른이 되면 먹고 살아야 된다. 아이 교육, 가족이 먹고 사는 것, 그러니 먹고 사는 지식이 필요하다. 늙으면 다시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늙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늙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적 지식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 또 먹고 사는 것, 인간이 되는 것은 뭐죠? 전인적 교육이라고 하나요? 잘 좀 어렵습니다만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불편함이 없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하는 관계적 지식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고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직업을 쌓는 공부를 해야죠. 직업은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며 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보면 매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적 문제라는 게 뭘까요? 관계적 문제는 내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 태어난 순간 나는 부모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또 성장해서 결혼한 순간 내가 남자이니까 아내랑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자인 입장에서 남편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늙으면 또 나는 손자들과 또 내가 늙었으니까 늙는 나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뭐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뭡니까? 지성인? 뭔가의 품격인? 젠틀맨? 뭔가 깨달은 역할을 하는 관계를 맺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조선시대처럼 단편하게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관계중심 100% 우리가 동공행상에서 돈에 대해서 가치가 가장 낮은 단계로 했으니까 조선시대는 관계적 지식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이 필요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살 때는 우리는 돈을 벌고 사는 이 문제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버는 위해서 모든 지식을 쓰고 여유분도 없고 여백도 없이 돈 버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발생하는 게 바로 관계적 지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관계에서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돈을 벌 관계인데 문제는 그 관계 중에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과의 관계가 또 소홀해집니다. 자, 직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지식에 추동하다 보니까 관계적 지식에 추동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돈이 중요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결혼할 때는 관계적이 중요하죠.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가겠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 관계적 지식을 무시한 통에 우리는
매우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불행한 결정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엇이 무슨 지식이 필요한가에 따르면 역시 조선시대 100% 차지했던 성리학적 기준, 성인이 되는 지식, 관계적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국가는 맞아요. 돈이 맞아요. 돈 버는 게 맞고 돈 누가 벌거에 대해서 누구도 타치를 하지 않아요. 잠을 자든 잠을 하루만 한 시간만 자고 23시간 돈을 벌든 뭐 개의치 않습니다. 잠을 한 시간 자고 23시간 돈을 벌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 죽겠죠. 또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등한시하면 회사 생활과 돈 버는 걸 하다 보면 회사가 죽겠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반드시 일정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중해버리면 한쪽이 망가지는 거죠. 자,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치가 너만 다 가져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치는 똑같아요. 근데 이 일을 100%란, 100% 혹은 일이란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걸 돈 버는데 다 써버리면 100%를 돈 벌 쓰면 가족 파산되고 가족은 망하고 또 100% 돈 벌 쓰면 건강이 망해서 내가 죽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돈 버는 지식, 먹고 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계적 지식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관계적 지식은 가족이에요. 가족 관계 지식이에요. 대부분. 가족, 부모, 자식, 아내, 뭐 이런 쪽 관계 지식이죠.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마치 돈이 최고이니까 가족은 필요 없어.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오해적인 지식, 그 오해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남자, 여자 간에도 문제들, 이제 관계적 지식이죠. 그리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문제도 있죠. 관계적 지식. 이 남자, 여자 관계적 지식도 꽝이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관계적 지식도 꽝이에요.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죠. 그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삶과 40대, 50대, 40대도 말고 50대, 60대의 그 삶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마치 어떤 생각이냐면 젊어서 늙었으니까 젊은 세대가 좀 늙었으니까 이제 5, 60 늙어가 70, 80 늙어가니까 젊은 사람으로부터 돈 받겠다. 그런 생각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60 됐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끼리 지끼리 산다고 쳐요. 단절돼서. 그러면 이 젊은 사람 생각 속에는 자본주의적인 매우 강한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돈을 벌어지지 않거든요. 돈을 벌리는 것은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거든요. 캐시카우에 우리가 저 보스턴 컨설팅 어떤 분석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캐시카우가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없지만 시장 전체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 사례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돈이 벌게 돼 있어요. 젊어서 돈 버는 게 젊어서 투자고 기반을 닦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냥 아둥바둥 쓰면서 관계를 다 망가뜨리면 자 나중에 그런 또 오류로 사는 그런 계층들이 늙어가면 어떻게 되죠? 관계적 지식이 약해져갖고 늙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살 관계적 지식에서는 뭐냐면 무슨 무슨 씨, 무슨 무슨 양반 뭔가 존칭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 그 학생들 보면 야자도 붙이나 보자. 성주야, 뭐 무슨 야, 무슨 씨. 참 신기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계적 지식은 꽝이에요, 꽝.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관계적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족 내에도 관계적 부족해. 왜 그럴까요? 지금 애들이 조금 하나 태어나 버리니까 주변 삼촌 사촌도 없어져 버리니까 친척들도 없게 됐으니까 관계적 지식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 관계적 지식으로 서로의 계층적
뭐 관계적으로 이렇게 존칭의 어떤 수직 존칭의 극존칭의 말 표현들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면 관계적 지식이 필요하고 어른이 되면 먹고 사는 지식이 필요하고 늙으면 관계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태어날 때 관계적 지식은 내가 가진 약자예요. 내가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버지 도움 받아야 되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 누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중해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존중해줘야죠. 그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게 관계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또 자기 결혼돼서 아들, 딸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가족을 건사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30에서 60 사이는 완벽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한면에 좀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내 역할은 뭐냐면 그 당시 젊은 역할은 먹고 사는 지식을 매우 강화시킨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늙어요. 늙으면 뭐죠? 또다시 어떤 사람에게 늙었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죠. 그러니까 늙음으로써 불편한 게 뭐냐면 덕성, 깨달음, 뭔가 어른스러움, 성인, 세인트죠. 젠틀맨. 이게 돼 있어야죠. 그래야 밑에서 나를 존경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 늙은 나와 함께 살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불편한 게 없으려면 늙은 관계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늙은 관계적 지식은 깨달아서 성인이 돼줘야 돼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늙어가면서 나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린 관계적 지식, 젊은 어떤 그 중간 계층으로서는 먹고 사는 지식, 그리고 늙어서는 또 관계적 지식이죠. 어린 관계적 지식은 겸손과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하는 그런 관계적 지식이고, 어른 관계적 지식, 깨달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좀내 가족이든 모든 사람 둥글둥글하게 살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관계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손자들이 찾아와서 기분 좋아하는 거였어. 할아버지를 만나면 기분 좋아. 할아버지는 이미 인생의 터들이 있기 때문에 손자들이 느낄 때 손자들 갈등은 뭐죠?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늙은 나는 손자들과 관계에서 할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관계적 지식,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먹고 사는 지식, 늙어서는 관계적 지식입니다. 태어날 때그 관계적 지식은 겸손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지식이고요. 어른에 대해서 그 늙어서의 관계적 지식은 내가 다른 사람의 귀가임이 되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뭐죠? 젠틀맨, 성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내가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 사는 거죠. 뭔가의 기둥이 되어주는 거죠.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태어남 때는 관계적 지식이고, 어른이 돼서 먹고 사는 지식이고, 늙어서 관계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